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을 포함해서 모두 네 식구입니다. 단칸방에 새들어 살았던 우리는 초여름 무렵에 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와 동생은 각자의 방이 생긴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쓰실 안방을 제외하고 남은 두 개의 방을 둘러보며 서로의 방을 정하기로 했죠. 그런데 동생이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을 둘러보더니 이 방이 싫다면서 다른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동생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창문이 없는 그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전 방문 앞에 서서 방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그 방은 낮에도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야 했고, 한쪽 벽면은 누렇게 바래져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가 찜찜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렇게 며칠 동안 짐 정리를 마친 후전 처음으로 제 방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끝까지 잘 덮었는데도 방 안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라 집안이 무척 더웠는데 제 방은 선풍기를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자고 있는데 눈이 갑자기 확 떠졌습니다. 다음날 밤에도 눈이 저절로 떠졌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 작은 스탠드 불빛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하얀 연기 같은 형체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그 형체는 사라졌고 전 불안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또다시 눈을 뜬 저는 그 상태로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어릴 땐 그게 가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몸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무척 당황스러웠죠. 그때 희미한 불빛 사이로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 차림의 여자는 창백한 얼굴에 눈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 여자는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절 노려보며 입을 비정상적으로 쭉 찢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전 그대로 굳어서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가슴 중앙의 명치 부분을 세게 눌렀고, 순간 숨이 막혔던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옷을 벗어보니 가슴팍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저는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 방의 문이 열리는 것도 싫어서 굵은 테이프를 가져다가 방문에 마구마구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부모님께서는 집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시는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하셨고, 우리 가족은 또다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별다른 일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벌써 30년이 다된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